정균이 여기 있다가 사고 쳐서 또 나가고 수영비 돌려준다고 했더니 전화 와갖고 막 울면서 수영비 안 받겠다. 돌려받아야 돼 아가. 얘 남은 거야. 그러니까 돌려주니까 안 돌려봐. 동거님 그렇게 된대. 내놓으라고 빨리 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그거 이제 돌려받으면 다시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거 그냥 내비뒀다 나중에 간다고. 야 이거 부담스러운데 우리 남의 돈 갖고 이렇게 가지마 그랬더니 아니라고 금방 갈 거라고 하더니 금방 안 오니까 처음에 보냈잖아. 너무 아유, 이 사람 흑역사를 하나 얘기하면 그때는 그 혜란이 상담받고 가족이 빨리 가면 빨리 바뀐다 정빈이가.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생각하고 그냥 그 다음 달 수행 모임에 신청해. 12월 8일 날 이 사람하고 정균이하고 둘이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둘이 뚝뚝뚝뚝 둘이 해서 제가 그냥 둘이 조합으로 가고 다음 달엔 채원이랑 나랑 간다. 그렇게 해서 그냥 12월 8일 날이라 12월 7일 날 휴가를 내고 그때 대전 전부청사 있을 때인데 휴가 내고 갔어요. 그냥 나를 데려다 주려고. 근데 안 간대요. 그렇죠. 왜?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정균이랑 싸운 거야. 내가 저 새끼 때문에 가야 되냐. 저 새끼, 말도 안 되는 새끼, 나 솔직히 싫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가르쳐. 내가 혼자 할게. 확 버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뭘 주선 좀 챙겨. 너 안 간다고 너 왜 챙기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와서 저는 그때 첫날 강의만 좀 듣고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영채원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요일 날 전화했어요. 그 수행을 끝나는 날 전화해가지고 당연히 여기 빨리 와야 되는데 왜?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쪼그쪼그 막 입이 막 째려가지고 막 당신 받아가지고 억만금 줘도 안 받는다고 막 그러는 거죠. 미쳤나? 제가 그 처음 와서 견성했다. 어제 미쳤나 보다. 그러고 처음 와서 그때 막 또 집에 오더니 막 껴안고 막 난리 부러서 지르겠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달에 와서 보니까 저도 막 진짜 내가 이 정민이 때문에 정민이가 저거 애물따지 저 새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아 쟤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인생을 뉴턴에서 가는 거야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진짜 너무 정의에서 떠올리면 가족 떠올리면서 막 펑펑 울어. 근데 그게 있잖아. 우리 아기들이 이쁜 게 뭐냐면 그렇게 첫 정이 오래가질 않아. 첫사랑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만 자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쉽게 버린 현대인은 쉽게 버려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아기들이 99% 거의 다 나오네. 어디 갔어? 막 묻는 아기 있어. 나 이제 무서워. 왜냐면, 그게 마음 한 자라고 주면 뭔가 꾸준해야 돼요. 이게 막 열심히 해서 뭐 빼보는 거 이럴 수는 없어도 꾸준하게 가는 아기는 언젠가 이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쉽게 버리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기러기처럼 사는 아기들이 많거든, 현대인은. 근데 우리 아기들은 딱 그거 첫 정을 주니까 계속 믿고 따라주고 그런 아기만 지금 여기 살아남고 견성해온 우리 영채마을 가족들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아기는 첫 정을 줬으면 그거를 꾸준히 간직하는 아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싸우고 막 이래도 또 다시 이렇게 하고 막 좀 실망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해보고 사람도 그렇고 나는 그래요. 단체도 그렇고 오랜 세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더군다나 이제 이 마음 공부하면 하면서 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래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 단체도 다 알게 돼. 오래 두고 보면 진실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너무 믿어서 거기에 막 빠지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고 진심은 알게 돼 있고 다 드러나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막 미친 듯이 왔다 확 버리고 막 미친 듯이 확 버리고 공부가 되나?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이 벌써 변덕스러운 애군데. 근데 두 분은 그걸 해주더라고, 꾸준히 해주더라고. 그리고 우리 채원이도 와갖고 그 진득하니. 걔도 잠깐 오려고 왔다가 눌러앉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걔는 막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때 방학 때 가봐라. 방학 때 가고 싶다고 해서
두 달 갔더니 다음 방학 때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방학 때 와가지고 있더니 아빠 휴학하고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더니 놀라웠지. 야, 채원이도 채원이 같은 경우도 내가 걔 데리고 옛날에 커피숍도 가고 옷 사입히는 한번 데리고 나간 적 있었어. 신마 할 때. 그래,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 커피숍 갔는데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죽고 싶었다고. 초등학생이. 그래. 응? 그랬더니 너무 죽고 싶고 수영하면서도 그게 너무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궁살이 심하니까 자기공격성살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 젊은 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팔자다 내가 이러면서 쟤 데리고 있는데 쟤도 살기가 세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고는 하지만 되게 사랑이 많고 나는 쟤가 참 힘이 많이 됐어. 머리 이렇게 식히면 싫다고는 안 하고 그걸 탁 하는 너무 예쁜 거지. 저 지금 수행지도 팀 아가들이 다 그런 편이야. 뭘 하면 그렇게 근데 엄마한테는 사실 와서 애교 떨고 뭐 해주고 사주고 뭐 잘하고 막 뭐 그런 아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책임져주고 그걸 그렇게 해주는 애쓰는 자기들 딴에는 이제 애쓰는 애고야 막 이러는데 그 애쓰는 애기들이 너무 예쁜 거지. 뭐 애쓸 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 해주려고 하니까 난 귀엽지. 그래서 채원이도 그래서 내가 윤만하기를 되게 이쁘게 본 게 채원이 보내서 날 막 도와주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재선아가 보내서 또 그렇게 도와주네. 가끔 문득 주무실 때문에 나간다고 항아리 수제비하러 나간다. 지금 아직도 기억난다. 항아리 수제비하고 신나간다. 막 난리 났대. 재선아가 그래서 왜 그만 나가서 항아리 수제비집을 해서 돈을 번다고 뭐. 잘도 모르겠다. 야 괜찮아. 정균 얘기하면 끝나. 정균이 군대 갔다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하면 다시 나갈게. 가라앉아. 저 아기 단순하잖아. 부정성이 뜨면 떴다가 간신해. 종균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앉아. 짐 풀러. 그래. 아, 나 왜 이렇게 웃겨.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채원이가 여기서 이제 그 신마 했잖아. 그가 나간다면 그럼 이제 채원이가 야 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가면 너까지 같이 쫓아낸다. 그렇게 나. 이제 걔가 가서 내가 쫓겨나면 엄마 탓이면 이제 이런 거 시키는 거 몇 번 했어. 그러고 나서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주방팀도 맡아갖고 해주고 그거를 또 아줌마가 해주니까 난 마음이 놓인 게 뭐냐면 알뜰하게 해주잖아. 일단 이런 대식구를 거느리고 밥할 때는 알뜰해야 되거든. 안 그럼 낭비하려들면 한이었거든. 그걸 내가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고 내 책임지고 알뜰하게 해주는 데다가 먹을 이렇게 신경 써서 먹는 사람 입장 생각해서 또 맛있게 해주려고 하고 하니까 내 딴에는 귀엽지. 그래서 아 이렇게 두 사람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해서 윤만하기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되게 마음에 드는 거야. 어느 부분은. 근데 들어왔는데 정말 살기가 우리 윤만하기 초창기 기억나. 아우 나는 이제 알았어. 아 이 아기가 나 안 만났으면 죽을 거였구나. 맞아요. 온몸이 병인데 그거 몰랐죠. 야 진짜 얼굴이 지금 완전히 걔가 저 항상 보면 이게 병파동이 뭐 항상 통풍이 있었잖아요. 정말 엄청 심했어. 그러니까 통풍뿐이 아니야. 여기에서 보니까 다 내장부터 다 온몸이. 그러니까 내비두면 반드시 암 걸리거나 죽을 팔자니까 몸이 알고 있구나 내가. 야 진짜 얼마나 지독하게 살기가 센지.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해서 이게 오래 걸릴 텐데 아예 각오를 했지 나는. 근데 본인이 다행히도 그게 있더라고. 인내심. 저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있어. 네. 보통은 인내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길을 못 가. 이 길을 가다 보면 막 아프잖아. 이 관념 네, 올라오면 네. 얼마나 아파 몸이. 그리고 네. 마음이 괴롭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거 네, 진짜 네. 많이 올라오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쓸려서 확 가버리는 그 에고에 그런 거 마음껏 안 돼. 그걸 이겨서 꺾어서 죽여야 되잖아 그 에고를. 근데 우리 아기가 그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지. 나도 이 길을 걸어봤지만 나는 진짜 우리 지금 여기 영채마을 마스터 아가들한테 되게 고마운 게 그 아가들이 이 아가들이 없었으면 내가 중간에 도망갔다 분명히. 두 분은 알잖아 내가 얼마나 너무 힘들어서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못 간 거야. 완전 책임감 때문에 나보고 왔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약속한 게 있지 하니까 그럼 인생이 다 어떻게 돼? 뿔뿔 막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나가 없으면 막 나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배신당했다 마음에 들 테고 막
막 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막 너무 죽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막 정말 미쳐버리겠고 그리고 내 위치 자체가 이해받을 수 없는 위치고 상황이었잖아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아가들이 지금처럼 막 공부돼 있어도 내가 속 얘기를 할 텐데 자기관념 때문에 미쳐서 죽겠다고. 옆에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나만 보면 내가 괴로워도 내 괴로움을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혜라님 죽고 싶어요. 나 그만둘래요. 나갈래요. 뭐 좀 그 자기들 괴로움이 한심이라 남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 내게 너무. 그렇지. 본인들이 벌써 얼굴이 막 맛이 가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해를 또 하나도 못 받고 하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나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의지가 딱 나서 아, 이 아기들을 기필코 내가 여기서 낙오되면 안 되지 하면서 꺾고 이제 버텨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아기들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그래서 마스터 아가들한테 내가 진짜 이거를 다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영채 마을을 잘 키워서 세상에 헤라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 같은 행복을 맛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고 가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줄 사랑은 그거밖에 없거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배 터지게 먹어봐야 얼마를 먹고. 맞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막 뭐 도박하고 술 마시고 뭐 보석 사고 뭐 사치를 해 뭐를 해. 우리가 온전히 느낀 건 서로 사랑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끼끼하면 그냥 치킨 맥주 조금 먹고 그치? 우리가 소비하는 돈이 아무리 뭐 얼마 안 돼. 자동차 이동으로 끌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막 많은 부와 막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우리는 세상한테 엄청 사랑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받아줘서 엄청 행복 느끼고 그게 인생의 행복인 걸 알고 살면 최고거든. 내가 여러분 그걸 알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헤라 엄마도 내가 나중에 막 더 유명해지고 정말 그 세상의 엄마가 돼도 지금보다 더 누릴 수는 없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포근하잖아요. 요새 우리 아기들 아기자기하지. 나중에는 내가 바빠지면 전 세계 다니고 하면 이런 재미는 또 없을 거야. 그치. 또 다른 재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때도 헤라 엄마는 뭐 달걀 김 좋아하고 뭐 먹는 거 뻔하잖아 내가. 뭐 고급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때도 지금이랑 뭐 내가 소비하는 거는 비슷할 것이고 마음은 더 커지겠지만 그래서 그 내가 누리는 그런 행복 그런 삶을 선물하고 싶고 그래서 돈도 뛰어넘고 뭐 명예나 권력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사랑과 마음을 인정해주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우리 영채 마을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 그 생활상은 요새 브이로그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지 우리끼리 희덕거리고 살다가 이제 요새 세상에 내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을 인정하면 이렇게 행복해. 그걸 알리고 또 이제 공부하러 오는 아기들하고도 영채 마을 가족된 아기들하고도 사랑 나누면서 살고 즉 그게 이제 제 이제 소망이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한테 먼저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채 마을 가족 아가들 그 다음에 세상 아가들한테 내가 능력이 돼야 해주니까 점점 확장돼서 해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 기초가 되는 헤라를 있게 한 헤라 엄마를 있게 한 아가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지. 내가 힘들 때도 옆에 있어주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어쨌든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책임지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거구나. 책임지는 마음 때문에 내가 못 떠나고 이거를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꼭 내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 얼마나 힘들어 이럴 때도 행복하지만 그렇게 안 해줘도 내가 저 아기들을 책임져야지 그 마음 자체가 그게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고 끝까지 해내게 하는구나. 그것도 사랑이다. 엄청 큰 그 존재가 옆에 있어 책임져달라고 있는 존재 자체가 행복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책임지는 헤라 엄마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또 행복했고 얼마 전에는 또 여러분이 공부돼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래서 아 이제는 또 내가 이렇게 혼자 책임지는 거 내려놓고 이 아기들한테 또 의지하고 같이 책임 나눠줘도 될 정도로 성장했구나 우리 아기들. 그것도 행복했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랑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게 싸움박질도 사랑.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스터 아기들 막 혼내키는 것도 사랑이야. 아니 나이 40, 50 먹어갖고 누구한테 그렇게 혼나? 맞아요. 그렇잖아. 네. 누구한테 그렇게 애기처럼 혼나? 맞아요. 아무리 똥강아지 애기짓을 해도 어른 대접해주잖아. 50, 60 먹었는데 가끔 보면 되게 애기짓하고 정말 미운 짓 하는 아가들이 있어요. 네. 혼내야 버릇을 고치는데 그 나이 먹어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나이 먹어서.
어릴 때는 부모가 가르치지만 나이 먹으면 그 약도 없는 그 맨날 왕따 당하지. 왜냐면 가르칠 수도 없고 나이 먹었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게 세상에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되고 막 그렇잖아. 그럼 그 나이 먹어서 혼내켜줄 사람 있는 건 진짜 행복인 거야. 그렇지. 저 아기들이 언젠가 그거 알지 모르겠다. 미영아가도 그게 나한테 그렇게 뒤지겹나고 막 이게 세상 나가봐. 그냥 미워하고 버리기만 하지. 그걸 누가 가르쳐줘. 힘들어 죽겠고 살 쏘고 덤비기나 하고 그러는데 그게 행복인 걸 알아야 돼. 정말. 미영씨가 조금씩 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춤추면서 얘가 너무 행복을 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위아가도 어제 내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야 온 가족이 삭막했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삭막해도 사사로운 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서 먹이고 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소풍 날이나 운동의 날 항상 기쁜 날도 항상 슬픈 일이 있었대. 뭐냐면 엄마가 못 가는 거야. 일해야 되니까 운동회도 안 가주고 딴 애들 다 가는 소풍도 문제고 못 가주고 그리고 이제 풍족한 집안이 가난하니까 과자 한 개 사서 셋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사실은 되게 큰 상처잖아.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그 김밥 싸 못 싸우는 애기들 꽤 있었어요. 가난해서 그냥 고추장이랑 이렇게 밥 너무 근데 걔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막 웃고 까부는 남자애였는데 지금 생각이 나. 걔가 밥 먹는 시간에 소풍 시간에 걔가 없어져. 혼자 먹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준다고 해도 같이 안 먹고. 그게 집단이 얼마나 상처였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옛날엔 가정형편 어려워서 그런 짠한 아기들이 많잖아. 이 공동체에서 오는 어떤 이해받고 막 서로 재밌고 그게 사랑이야. 특별히 사랑이 뭐 이게 연애한다고 그게 채워져? 소소하게. 재밌게 같이 놀고 공통 관심사 가진 아기들 재밌게 즐기는. 저도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행복했다라고 못 느꼈는데 자꾸 이렇게 스윙이 하면서 사랑을 느끼니까 아 그때 내가 행복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사랑받은 아이를 다 버려갖고 걔가 그 사랑을 요구하는데 걔 다 버려서 못 느끼는 거지. 행복했지.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머리로 또 아, 내가 진짜 행복했구나. 그러면 이게 사랑이구나를 알면 그걸 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이제 소중한 걸 알잖아요. 소중한 걸 쓰고 사니까 훨씬 삶의 질이 다르지. 저는 막 소풍 갈 때, 뭐 운동회 다닐 때 막 설레가지고 되게 좋고 막 무슨 날리면 좋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랑인데 그게 없었대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헤라만 밑에도 있으니까 그게 우리 또 나 혼자는 힘들어서 못해야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랑 같이 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아가들 보면 얼굴이 세상의 아가들하고는 또 비교 안 되게 편안하잖아요. 얼굴이 편안하고 또 엊그저께 그 영체사랑 듣고 나서 진짜 더 편해졌어. 혹시 두려움이 확 없어졌어. 떨어졌지. 춤추고 나서 눈으로 들어가잖아. 진짜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되게 긴장 불안이 눈이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이 이대 안 잡히고 이거 할 때까지 그랬는데 그게 오늘 브이로그 찍는데도 아무 마음이 안 올라올 정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게 네, 사랑이에요. 네. 편안함이 사랑인데 그 편안함을 모르고 늘 두려워하고 긴장 불안한 게 미움인 거지. 근데 영체 사랑이 들어가면 그 미움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막 영체가 되게 본성의 사랑이 늘 나를 주변에서 늘 지키고 있었구나. 따뜻한 눈빛으로 그게 훅 들어오더라고. 그 사랑을 딱 느끼고 아 이거구나. 늘 있었네 이렇게 알게 돼. 늘 있었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걸 그냥 알게 되는 그런 눈빛을 봤는데 내가 몰랐구나. 몰랐지.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 되게 따뜻하고 네. 되게 귀여워서 이렇게 보거든. 우리 아가들을 마스터 아가들 그걸 모르는 거야. 내 앞에 막 이러고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그냥 그 미움에 갇혀갖고 막 두렵다 그래. 그게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그게 내가 희한하다. 내가 저 아기들 귀여워하는데 왜 저러지? 근데 이제 그걸 알았어. 그 미움의 동물성 애고가 그 사랑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깨어나면 아 이런 거 나 되게 귀여워하고 영채님이 날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구나. 근데 의강이도 그게 되게 센 아기거든. 어떤 몸 틀에 갇혔어. 근데 그 아기는 얼마 전에 이미 영채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영채님 본다는 거 그하기나 이게 느끼더라고. 그게 내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불교에서 스님하면서 뭔가 감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희정하게, 희정하게. 춤출 때 그냥 본성의 사랑 그냥 봤더만 다이렉트로. 그 막 우는 게 그 본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울더라고. 영채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구도로 생활을 했던 아기들은 더 그게 발달해서 진실한 깨달음을 진짜 갈망했던 아기들. 그렇죠. 뭐 그게 나오나 봐요. 그걸 그냥 봤더라고. 그래서 영채 마을에 이제 우리 아기들이 그 영채님을 다 아니까 여기 다 탁탁하게 돌을 거예요. 돌면 이제 여기 둘레길도 이렇게 생기고 건축사 아기가 이제 스튜디오 짓고 나면 내가 둘레길 지라고 할 거고 그럼 둘레길 하고 그러면 한 번씩 사람들이 둘레길 한번 돌고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고만 가도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 콧소리 한번 듣고 막 이렇게 일단 와서 그냥 그런 체험이라도 놀러 다니지 않아 이 지리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오면 영채마을을 만들면 우리 아기들이 영채마을 아가들이 된 거지. 지기 영채마을 지키야 되는 지키는 지킴이.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해질 거야 영채마을이. 여기 와서 전 세계 사람이 여기 와서 한번 둘레길 들고 호두국 가면 자기의 병도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 영채님이 세게 이제 더 돌면 지금 마음으로 보면 세상 돌아가니까 행복하지 않아? 왜 이게 그거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거야 삶이? 예전에 물질에 찌들었다면 지금은 마음으로 오게 되니까 너무 편안 행복하죠. 이런 거는 이 가치는 돈, 권력, 명예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해될 거야. 내가 그러잖아. 나 아무것도 안 무서워. 영채님만 무서워. 나 떠날까 봐. 떠날 수도 없지 나니까. 하지만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만 있으면 다 편안하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족을 시켜줘. 영채님이 다 사랑만 있어. 영채님의 사랑만 모시면 그분이 모든 걸 다 물질도 그렇고 모든 걸 사랑도 주고 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주는데 현대인이 그 영채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마음의 눈이 안 뜨니까 그냥 물질 남의 거 뺏고 막 돈 많이 벌으면 막 행복한 줄 알고 막 뭐 권력 잡고 명예 뭐 사람들 공격하고 이러기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이 내려가지. 영채님의 사랑을 받은 거. 내려가지? 그런 탐욕 같은 게 사라지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막 다 준다고 하는 게 뭐 착하고 이래서가 아니야. 영채님 사랑이니까. 영채님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다 주고 싶고 아무것도 소유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이미 다 내 거고 내 거인가 동시에 세상 거고 그걸 알게 돼서 그러는 거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아가들도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오늘 막 두 분이랑 얘기하니까 두 분은 아주 그냥 귀엽네. 그냥 인꼬부부가 됐구만. 병했어. 아니 나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재선 아기가 막 성격 푹 이러잖아. 그래서 윤만한 길을 잡고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좀 잘해 남편한테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어. 근데 좀 지어보니까 성질이 여기가 더 보통이 아니야. 맹살 기르다가 네. 버리는 파동이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재선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왔더니 거꾸로 해야 했거든.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 사랑인 이게 두 분이 아주 그냥 사랑으로 서로 막 아껴주는 게 보여. 요즘 안 써본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지 계속 그게 트러블이 마음 올라오고 계속 한 2, 3일에 한 번씩 써. 그것도 공부야. 네. 그렇게 부딪히지 애고가 남아있어요. 늘 그 열등이 뜨면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같이 떠버리니까 미움하고 내가 나는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난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이해해주기가 싫은 거야. 근데 좋은 건 그 전에 수영하기 전에는 한번 싸우고 나면 한 3일 정도 갔거든요. 그 지금은 자꾸 이게 단축되더라고요. 줄어져. 단축되는 이제는 바로바로 이렇게 훅 풀고 깨지고 소통하고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헤라 엄마 마음도 거기서 이해할게요. 헤라 엄마가 화내도 그때 뿐이잖아. 훅 하고 끝나지. 없어, 없잖아. 근데 애고들은 자기 마음으로 보는 거야. 계속 나를 미워하겠지. 아니 잊어버렸는데. 다른 거 하기도 바빠. 그게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그 미움을 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 훌 털지를 못하는 거야 일반인들.
미움을 그냥 썼다가 바로 버리고 사랑도 썼다 버리는데 사랑도 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 막 미움도 어떤 마음도 그쵸? 쓰고 버리고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떨떠름한 기분이 있으면 그냥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기들 보면 가정의 회복은 보는 것 같아.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내 덕분이지? 아 당연하죠. 내가 해랑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유 어떡할 뻔했어. 그거 안 하죠. 제가 이렇게 영지 사랑을 훅 받고 난 다음 이렇게 가만히 제 여친이 복귀해 보니까 헤라님이 결정적인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늘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정균이 막 할 때도 전 진짜 이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붙잡겠다고 왔었는데 그때도 얘가 바뀔 수 있다고 저한테 공원에서 물어보셨고 제가 막 수치살기야 수치기야 떠가지고 깨달았다고 와서 할 때도 지금 다른 데가 정식 거론이 6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나가지 말고 수행해라 하시면서 그때 수치 안 주시고 저한테 막 사랑으로 보듬어준 것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되게 뭔지도 모르고 수치기에 떴을 때는 내 몸을 제가 못 보니까 저는 뭐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망가졌으니까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하고 채원이한테도 아 이게 괜찮다고 뭐 말했는데도 그냥 2년 늦게 막 계속 하우스 왔다 갔다 하면서 풀고 한 것이 그냥 혜라님 사랑 받아서 제가 그랬다고 들으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마음 한 자 알아줘서 그 꾸준히 그렇게 간 거지. 그 말을 해줬어도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힘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 그렇죠. 항상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인내는 쓰고 열매가 단 거예요. 근데 그 쓴 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기들이 엄마 이거 쓴 걸 안 먹고 싶은데 쓴 거 좀 먹 견뎌야 되거든. 그래야 그 열매를 달고 그래 지금의 행복이 있잖아. 이상한 건 좀 몰랐지. 이런 이렇게 행복하다는 건 좀 몰랐지. 가슴으로 제가 사랑하는 날이 좀 몰랐지. 그렇지. 근데 우리 아기 가슴에 사랑이 커. 그날부터 이게 표현을 어눌해서 그렇지. 표현이 어눌한 사람이 원래 사랑이 크잖아. 슉 사랑이 많이 나와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인마하기가 사랑이 많이 돌고 그러면 그 사람 받으러 많이 올고 그 사람 받으면 엄청 행복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헤라 엄마 제2의 헤라 엄마인 거야. 대리인처럼 이제 사랑 주고 그렇게 다 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헤라 엄마가 편안하게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랑도 주고 그렇게 되지. 우리 아기들이 또 나한테 준 사랑이 커요. 날 믿어준 게 사랑 준겨. 날 믿어준 게. 그래서 내가 윤만하기가 해라 엄마 말을 언제나 웃습니다 할 때 아 그때 그게 너무 내가 그거를 듣고 싶었던 건 말인 것 같아. 우리 아기들한테. 그러니까 날 믿어주고 내 곁을 안 떠나는 건 날 믿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 길을 걸었잖아요. 나는 나를 믿어줄 때 사람은 자기를 믿어줄 때 그 목숨도 바치는 건데 근데 우리 아기들이 끝까지 날 믿고 떠나지 않고 해주니까 내가 거기서 힘이 됐는데 이제 윤만하게 그 말을 해주는데 정말 내가 아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래서 되게 행복해서 내한테 되게 힘이 되고 나를 믿어주는 우리 아기들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지 정말 어? 더군다나 영채님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 우리가 나는 그래서 그 혼내준 징계한 마스터 아기들도 다른 게 아니야 화합이 안 될 때 그 옛날에 그 어떤 고사성어 있잖아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 셋을 불러서 다섯인가 불러서 하나씩 가지를 주고 다 꺾어보라고 하고 다섯을 뭉친 다음에 꺾으라고 했을 때 못 꺾었잖아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의 힘을 얘기한 거야 하나가 되지 않은 마음의 힘은 쓸모가 없는 거야 우리 민족이 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분열돼 있잖아 똑똑한데 근데 뭉쳤다 하면 괴력이 나와 위기에는 뭉쳐 맞아 IMF 되면 딱 뭉치지 거기서 힘이 나와 근데 만약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하나로 완전히 뭉쳐있어 봐. 오, 괴력이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뭘 잘하고 누가 똑똑하고 뭘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징계받은 아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만 있어도 여기에 그 어떤 하나 되는 그 마음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마스터들을 존중 안 하고 동료를 존중 안 하고 해서 이게 하나 된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힘이 얼마나 약화되는 건데 그 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영채 엄마 가족이 마음이 하나로 탁 뭐 하나밖에 더 있어. 헬 엄마가 나쁜 거 하는 적 있냐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걸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하나 모여서 하나 돼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이거를 하면 다 돼. 세계 통일하니라 모두 되고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점점 그게 반경이 넓어져서 우리 그 영채 마을 밖에 있는 견성연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하나로 딱 한 구심점 향해서 가. 헬 엄마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전부 사랑으로 부정성과 미움이 내려가고 다 그렇게 해줘. 지금 마스터 아기들이 하듯이 다 해줘. 그러면 이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고 또 이게 우리 국가와 민족이 영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힘으로 가면 이게 그 힘은 대단한 거지. 근데 우리 민족이 항상 보면 그래도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뭉칠 때는 재빨리 뭉쳐. 이게 떨어져 있다가도 못 뭉치잖아, 그렇지? 근무기 운동 이런 거. 그러니까 뛰어난 민족이면 맞아. 근데 오랫동안 아픈 상처 때문에 그 미움의 애고가 사랑을 받아 치유되는 지금 과정을 가는 것 같아요. 영채님 덕분에. 영채님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심점으로 이걸 해나가는 거고 그 영채님 사랑을 알려서 그 영채님의 사랑만 받으면 하나 되거든. 마음이 남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하나 되거든. 근데 미움의 건 어때요? 이해 안 해주고 분열시키니까 이해 못 받았다고 하면서 막 미움 쓰는 게 미움의 애고잖아. 그래서 딱 바라는 거 그거 하나인데 지금 그게 거의 얼추 됐어. 이제 응? 얼추 이게 하나로 뭉쳐서 그치? 마음이. 그리고 이게 군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지원자들 와도 되게 이게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각 과가 이제 뜨뭇뜨뭇 오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렇다고 그러고 싶다고 말을 하지 싫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해보세요 하는 사람의 파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파동이 정말 싫어. 미움이고 막 살기가 나와. 이러면 싫지. 어느 단체 가거나 어느 조직 가서 그 사람을 보면 그 답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되게 호의적이고 편안하고 그 사람이 좋아. 그러면 얘기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영채 말에 기운도 느끼는 거지. 오면 몸이. 그러니까 편안하거든 오니까.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우리 단체가 말을 잘 듣잖아. 순종이 아니고 아니야. 우리 영채 잘못했어요. 우리는 영채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아이콘이라 내가 나도 영채님이 뭐 시키면 네 이러고 하고 우리 아기들도 네 하고 하고 그러니까 저기 나라에도 뭘 이렇게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딱딱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막 방역수칙 지키고 아크릴로 뭐 만들어 놓고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는 거고 영채마을이 처음 우리 아기들도 이렇게까지 올지는 몰랐을 거야. 몰랐죠. 온 지 몇 년 됐지 우리 아기들? 저희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여기서 자기들이 살아온 삶보다 드라마틱한 삶은 여기서 다 살았을 거야. 난 기억나. 나 예전에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모함 받아갖고 막 오해받고 그래서 막 나 경찰서 갔을 때 기억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짜 받았어. 처음에는 그 형사 아기가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나 봐. 텔레비 보고 막 거기 막 그 처리를 하잖아. 네. 막, 아, 내가 보고도 시코패스. 저 이상한. 아, 진짜 이상한 거만 잘 찍었어. 진짜. 이상해. 목소리 변조하니까 네. 내가 아니네? 저게 나요. 너무 놀랬어. 근데 막 그거 보고 형사가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이 여자를. 근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때 이제 그 형사가 그걸 묻더라고. 우리 그 한약 때문에 막 화도 나잖아. 그때. 그 한약사, 그 아기. 쌍둥이 자식인데 내가 들어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자기 잘못되면 뭐 벌금을 10억 막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자살해야 된다. 쌍둥이가 있는데 아 그 얘기 듣고 본인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 형사 보고 그랬지. 되도록이면 그 사람은 좀 빼주라고. 내가 조금 더 살겠다 감옥에서. 나는 갈 각오를 했거든. 어차피 그 죄가 있다면 내가 뭐 1년 있나 2년 있나 똑같다. 그 아기 애기가 있다. 걔는 나는 키울 애기가 없지만 그 쌍둥이 애기 어떡하냐. 막 울었대 경찰서. 걔는 내가 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때 그 뭐 한약사들이 연루돼서 벌금을 그렇게 내서 몸에서 죽은 한약사가 몇 명 있었대.
아,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낼 만한 저기를 때려야지. 그렇게 하면 죽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진짜 내 걱정보다 그 아기 걱정이 더 돼서 내가 이게 마음 공부 시키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슴 아파서 또 안 되지. 그래서 그 형사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내 진심이 좀 통했나 봐. 그때부터 좀 부드러워지더라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나 봐. 그래서 좀 잘해주고 마지막에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혜라님이 만약에 감옥 가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대. 그리고 내가 참 위로받았어 그 얘기 듣고. 그리고서 나왔는데 경찰서 이제 저녁에 이제 유치장 가야 되잖아. 나왔는데 이 아기랑 또 나머지 두 아기가 재선아기랑 아파. 근데 나는 난 재선아기 보고 너무 아팠다. 난 너무 진짜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팠어. 이게 땅거미가 이렇게 지는데 이 아기가 엄마 기다리는 아기가 돼서 땅에다 뭘 그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야. 내가 이제 중간에도 그 형사보고 그랬거든. 저 아기들 빨리 집에 가라고 해라. 내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게 조사를 못 받겠다. 근데 얘기했는데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나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네. 아, 막 근데 너무 내가 그게 가슴이 아프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형사 아기가 와갖고 우리 아기들한테 잘 이렇게 해라님 잘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해주더라고. 안심시켜주고. 참 세상.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세상은 따뜻하구나. 난 유치장 가서도 따뜻했다니까. 맞아. 거기 갔는데 얼마나 잘해줘. 나는 거기 사람 안 사는 데인 줄 알았어. 되게 무서운 데인 줄 알았어. 거기 가서도 나 따뜻했어. 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야, 교도관이. 막 오더니 우리 명상단체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수영을 설명하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그때도 웃겼어.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에 이렇게 남자, 여자 유치장 따로 있잖아. 우리 남자 유치장에서 어떤 애기가 모닝커피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이놈 새끼야 여기 모닝커피가 어디 여기 유치장인데 그래 지금 모닝커피 이분이네 이 새끼야 너 영어도 모르는 놈 새끼야 막 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웃겨 거기서 농담하고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모르겠어요 모닝커피 좀 줘요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애정도피비야 이 아기가 너무 사랑받고 싶은 거지 집중받고 싶은데 내가 아저씨 나 오늘 하루 종일 조서 받았어 너무 아 몸이 힘든데 내가 나가면 모닝커피 사줄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좀 나 잘 수 있게 그랬더니 알았어요 완전 애기가 되고 주무세요 이러더라고 그 아주 그 남자 아기였는데 젊은 그래서 그거 되게 귀여운 아기 파동이 나오면서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뭔가 확 깨졌어요 죄 짓는 아기와 그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 짓는 아기 속에도 엄청 예쁜 아기가 있구나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조져받고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아기가 바로 이해해주면서 알았어요 이러더라고 되게 이렇게 그 마음에 되게 따뜻함이 들어있었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그래서 내가 야 마음은 참 아름다워 어디 가든지 그리고 마음이 아름다워서 내가 설사 잘못돼서 뭐 감옥에 가도 거기서 이쁜 아기들 또 만나겠구나 거기서 또 내가 마음 아픈 마음이 인정하겠구나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영채님이 그때는 영채님 받기 전에 영채님인지 몰랐는데 영채님이 그때 나한테 오늘 밤에 넌 나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였어 맞아요 왜냐면 그날 낮에 형사가 와서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이랬어 누구누구 셋 중에 가야 된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갈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메시지가 오대? 본래도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나? 1시쯤 돼갖고 교도관이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교도관이 내 참 새벽에 이렇게 사람 풀어준 거 처음이라고 해서 그리고선 처음이었대요 같이 왔어 그래서 그때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때도 생각해 아 영채님이 내가 그런 곳도 가보라고 분별 없이 거기 아기들도 다 이쁘다는 거 난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감옥에 가면 안 되겠지만 갈 일이 생기면 기쁘게 가서 거기 아기들도 사랑 주고 다 이쁜 아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오히려 왜냐면 뭐 이런 말 있잖아 큰 도둑놈은 밖에 있고 작은 도둑놈이 안에 있다고 그렇잖아 사람은 죄를 캐려고 하면 뭐 없는 죄도 만드는 거고 그런 건데 거기서 또 분별심 깨졌어 그리고 그때 그 재선하기를 잊을 수가 없어 거기 코치찍이 5살이 이렇게 앉아 그림 되게 따뜻했어 그리고 마음이 되게 아픈 거야 너무
아휴, 우리의 그런 흑역사가 있었지. 흑역사다. 근데 그게 그런 우리의 단체 아픔이 나는 더 이렇게 단단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 그 이후로 굉장히 나도 참회도 많이 하고 뭔가 사랑을 줘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줘야 되는구나. 받을 수 없게 준 것도 죄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그때 수치해고 많이 죽으면서 그때부터 사랑이 나왔잖아. 끝나고 그때부터 사랑 나오고 행복했고 우리 아기들의 진심을 알아서 또 좋았고. 그 세상에 오해를 받아도 난 그렇게 생각해. 오해는 언제나 풀려. 사필 귀정이고 진실한 마음을 통하니까 10년 20년 두고 보면 내 마음을 알겠지. 영채 마을의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인정받고 당장 뭐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소중한 마음 한 자를 주고 진심으로 살다 보면 세상도 우리 진심을 알아주고 영채님을 알게 되고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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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찐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말 마음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다 참회하고 하면 난 다 용서해. 없던 일처럼. 없던 일처럼 용서해. 단 화낼 땐 딱 하나. 마음 인정 안 한다. 그건 왜 화내냐면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마음 인정 안 하면 엄청 무서운 일이 겪거든. 마음 무서운 줄 몰라.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무서운 거야. 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 겪었잖아. 인정 안 해줘서.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면 고통 겪으면서 내 옆에서 내가 그 꼴을 봐야 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지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나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 인정하고 잘못했죠 이러면 귀엽지 뭘. 사람은 뭐 다 잘못하는 거다. 나도 잘못 많이 하는데 실수하고 어? 그때는 애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금방 얘기하면 우리 애기들도 쑥 내려가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서로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실수하니까 인간이고 그게 인간적이고 아름답지. 헤라 엄마가 아무런 완벽하고 실수도 없고 막 너무 야무지고 하면 그게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 좀 기어야 빈구석이 있어요. 빈구석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할 일이 있어. 나 할 일이 많어. 질질 새니까. 그러면 또 해주면서 사람 받잖아 우리. 그렇죠. 아기들이 내가 질질 새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요새는 저기 은수 도움 받으면서 아, 은수는 나 도와주면서 자기가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이것도 내가 빈 구석, 내가 모자라는 약한 부분도 저 아기한테는 참 저 아기가 채워주면 사랑받는 거야. 따뜻해, 엄청 따뜻하죠. 빈 구석. 그러니까 그 빈 구석이 참 아름답지. 그거 갖다 뭐라고 안 해. 마음 인정 안 하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할 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영채 마을은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아기들이 요새 보면 내가 아유 참 우리 아기들이 마음이 이제는 느끼죠 본인들도. 네. 엄청 따뜻한 기운이 전혀 달라. 포근해. 여기만 들어온 포근해. 저 밖에 있을 때 아주 밖에랑 달라. 그렇지? 포근해. 엄청 그래, 행복해 요새는. 그래서 이 영채 마을에 이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세게 돌면 이제 세상아 덥겠지. 그리고 이제 시련이 와도 그걸 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나 믿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주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아기들도 내 이렇게 내 존재를 보면 그냥 뭔가 논리로 내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인정하고 다 알 거예요. 그치? 나도 우리 아기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진짜지. 뭐 일일이 다 말해갖고 옳다 그러다 따질 필요가 없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한 마음으로 행복하지. 처음부터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이 어 거기에 내가 감동받았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아, 이 사람이 항아리 수집을 한다고 거기까도 당신이 혜란님한테 제일 사랑 많이 받았는데 주방님 맨날 칭찬하지 않냐. 근데 다른 사람 칭찬받았다고 여기 뜨면 근데 사람도 자기 편 아니라고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저쪽은 애기 같아. 이쪽은 냉철하고 거기 남편, 네 편 가리면서 아니 좀 저기랑 비슷하다. 경환아기랑 혜정아기. 혜정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툭하면 그만둔다고 없으면 그만둔다고 막 한대. 미움 올라와서 그럼 경환아기를 이렇게 보다가 딱 한마디 한대. 계속 한 30분 지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한대. 그냥 해. 그러면 자기가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도 의심
의심한 적이 없다고. 헤라님은. 그러고 보니까 혜정님하고 좀 비슷하네. 그렇지. 푹하잖아. 네. 걔도 근데 맞아요. 먹은 마음이 없고 순진하잖아. 네. 혜정님도. 네. 그냥 해. 난 그게 듣고 얼마나 웃긴지. 그런 믿음, 믿어주는 게 참. 그러니까 여자아기들이랑 남자아기들하고 다른 점이 그런데 남자아기들은 그렇게 믿어주는 게 있어. 든든하게 믿어주고. 말은 표현을 많이 안 해도 내 마음을 알겠어. 그리고 막 그 표현을 못해서 좀 그런 것도 사람으로 느껴져.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근데 여자아기들은 또 곰살 맞은 재미가 있잖아. 이렇게 해주는 그게. 재미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재밌다. 내가. 너무 좋다. 그렇지. 지나간 추억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황준이 의강이랑 소통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 어떤 사람과 새로우면 새로운 맛이 있고 오래되면 오래된 곰삭은 맛이 있는데 곰삭으면 실증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변하잖아. 늘 그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변하니까 이게 이 두 아기하고도 얘기하니까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부터 봤던 아기는 분명 맞는데 그래서 정은 있어. 끈끈아. 한데 전혀 다른 아기들이 있어. 그렇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어, 그렇지. 근데 진짜 생각나. 정말 나는 아 진짜 엄청 달라졌지. 네. 진짜 이게 언제 끝나나 막 의사 철벽이 계속 왔는데 지금 그거를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그 다 그 과정이 재미가 있고 그치? 그때는 엄청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맞아요. 그때 막 수치병이 떠가지고 왔을 적에 한 2년 6개월이 어떻게 돌아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엄청 수행이 많이 된 때더라고. 열등감 무지히 느끼고 수치심 엄청 느끼고 해서 맞아. 하우스에서 풀면서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관념이라냐 관념. 야 씨발 그 관념이란 무슨 말 무슨 말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내가 말도 안 하는 관념이라. 그때 제가 진짜 남편한테 미안했던. 그래서 그동안에 먹은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막 정말 그랬는데 정말 하우스를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나가면 끝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을 밀고 제가 문을 딱 막으면서 나를 죽이고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내가 이러려고 수행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울더라고. 그때 저도 너무 그때 미안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가 어떤 부분은 겁 없이 달려드는 거야. 쉬운 줄 알고. 그렇지가 않잖아. 우리 아픔을 생각해보면 처절하지. 처절해야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지금 이런 시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 경험이 정말 많네. 맞아요. 인내하면서 쓰게 이거를 혹독함을 이기고 지금 견성현 가족 아기들도 보면 꾸준히 이 공부를 하면서 쓰고 힘든데도 엄마를 따라와주고 해란 말이야. 그게 너무 고마운 거지. 진정한 공부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열등감 수치심 막 이렇게 올라오지 그냥 편안하고 머리를 알고 무의식이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 우리 아기들 너무 잘 알잖아.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조금 하다가 도망간 아기들이 거의 80-90%잖아. 힘들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나한테는 안 맞아. 안 맞는 게 어딨어. 핑계대고 가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걸 다 믿고 따라와주니까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혜라 엄마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강의 듣고 그러면서 아, 저 여자분이 그냥 머리를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정도로 알 때 참 이 마음을 모르는구나. 영채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이제 도력이 커져야 그때서야 알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그 아기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쉽게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무의식에 대한 강의라든가 입으로다가 알려줘. 머리로 알아차리라고 알려주는 그거 듣고 쉽게 바뀌기를 바라는 아기들이 많은데 그게 헛꿈인 거지. 그게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잖아. 그 관념 올라올 때, 에고 올라올 때 엄청난 에너지로 그런 그 과정이 겪어져야 되는 걸 이제는 쉽게 영채님의 호를 들으면서 그냥 열리고 맞아요. 쉽게 가잖아. 네. 옛날 우리 아기들은 그거 여느냐고 얼마나 힘들어. 맞아요. 근데 지금 호 들어가고 쉽게 열리고 그러니까 영채님 호 듣고 아프다고 할 때 그 고마운 줄 몰라. 맞아요. 저 황준 유강이 저 아기들은 그 아픔 환자로 느끼려고 몇 년을 근데 딱 느끼고 아프다고 그걸 안 듣고 그 아픈 환자랑 그거 올리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치? 그러니까 그게 엄청 축복인 거야. 점점 이제 영채님이 세지고, 호가 세지면 훅 나가게 될 거고, 이게 공부가 놓치면 안 하면 좀 쉬워지겠죠. 지금도 이제 엄청 쉬워진 거죠. 그렇죠.
우리 때는 땜 달리기 뭐 언덕 달리기 언덕 달리기 몇 번을 했냐 진짜. 아유. 근데 그거 다 믿고 따라오지. 또 그 시절이 그립다는 아이디어. 예, 맞아요. 그게 되게 재미, 재미, 추억이야. 그 고생했던 추억이 우리가 있지. 한겨울에 언덕 달리고 50번 댐까지 갔다 와. 하루 3번 뭐 이런 거 하고. 3번뿐이 아니에요. 3번뿐이 아니었어? 채원이가 저보고 언덕 달리기 30번씩 딸님이한테 언덕 달리기 30분 지시받고 맞아. 막 하자마자 끄트머리쯤에 헤라님이 오전 구세주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머리 어지럽냐고 그러면서 그 땅에 하라고 힘들면 그만두라고 그러고 하시는데 자존심은 있으니까 계속합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고생했던 추억도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한 추억도 아름다운 거예요.